안녕하세요. H필라테스의 해나입니다. 오늘 드디어 산후필라테스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오래 걸렸죠? 첫째가 갓 돌이 지나고 둘째가 바로 태어나면서 연년생 형제 육아에 제가 좀 영상 물론이고 운동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후필라테스 꾸준히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둘째 출산한 지 약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보통 자연분만은 6주, 그리고 제왕절개는 8주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산후 운동을 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많이 잃어버린 체형과 근력 다시 찾아볼게요. 오늘은 미니볼을 사용해서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미니볼이 없으신 분들은 소파에 있는 쿠션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시작할게요. 공은 잠깐 옆에 둔 상태에서 우리 먼저 복지끈이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트에 길게 누운 상태. 쭉 머리 대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고 골반 그리고 척추는 편안한 자세로 뉴트럴, 중립 자세 만들어주세요. 손은 그냥 복부예요.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갈비뼈 벌렸다가 내쉬면서 갈비뼈 먼저 닫고 그대로 일어날게요. 복부 힘으로 숨을 다 내쉴 거예요. 자, 복지끈 중간 백선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볼게요. 배꼽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눌러볼 거예요. 특히 아래쪽. 그래서 내가 딱 만져지는 그 골을 한번 재볼게요. 오케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자, 그 골이 두 마디 이상이면 복지끈이 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이고 두 마디 이하면 괜찮은 상태예요. 지금 어때요? 자, 그러면 약간 벌어진 그 복지끈이게 우리는 더 닫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먼저 스트레칭하고 시작할게요. 공 옆에 둔 상태에서 두 다리, 아빠 다리. 우리 딱 앉았을 때 앞쪽, 우리 질 쪽으로 앉지 않고 뒤쪽, 우리 C번 쪽으로 살짝 뒤로 앉아서 그대로 두 손 같이 깍지 끼고 저기 천장 쪽으로 쭉 올릴 거예요. 어깨 벌써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시면서 더 올릴게요. 귀에 쫙 닿는 듯한 느낌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내쉬면서 어깨를 쓱 내려서 견갑도 아래로 쭉 끌어내릴 거예요. 자, 세 번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으면서 견갑 끌어내리고 한 번 더 마시고 기지개 내쉬면서 후 긴 목 잡아주세요.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내쉬면서 레트럴 플렉션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엉덩이는 더 바닥으로 붙이려고 노력. 그대로 돌아왔다가 세 번 더 갈게요. 둘, 오른쪽. 앤 업. 앤 셋. 갈비뼈가 아코디언처럼 쭉 늘어난다고 생각. 그대로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어깨 내리고 견갑 잡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세 번. 앤 돌아오고. 둘. 내 척추로 아치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갔다가 돌아오기. 한 번 더. 셋. 그대로 돌아와요. 오케이. 자, 마시고 이번에는 뒤로 갈 거예요. 내쉬면서 가슴 그리고 갈비뼈를 쭉 연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는 천장. 그대로 동그랗게 다시 돌아와서 척추가 이번에는 C컵을 그리면서 동그래져요. 이때 누가 내 배꼽을 쾅 친다는 생각으로 동글. 다시 마시면서 천장 뒤로 신전. 내쉬면서 플렉션. 한 번 더 갈게요. 마시고 앤 내쉬고 그대로 다시 척추 아티큘레이션에서 돌아왔어요. 어깨 돌릴게요. 손 어깨
그대로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뒤로 둘. 이때 몸통이 너무 막 흔들리지 않게 복부는 계속 긴장 상태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 더 갈게요. 일곱. 한 번 더. 여덟. 자, 뒤에서 앞으로 옵니다. 마시면서 뒤로, 내쉬면서 앞으로, 둘, 셋, 넷, 목은 계속 길게 길게, 다섯, 앞으로 올 때 어깨를 더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하고,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후 하고 돌아왔어요. 고개도 돌릴게요. 손은 그냥 편안하게 무릎 위, 턱이 천장.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서클. 이때 어깨가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두 어깨 그리고 두 겨드랑이는 계속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주실게요. 앤 셋. 넷. 다섯. 앞목, 옆목, 그리고 뒷목까지 길게 길게 움직일게요. 여섯, 일곱, 앤 여덟. 반대로 여덟 번 갑니다. 그대로 후 내쉬면서 마시고 둘, 셋, 앤 넷. 어깨는 계속 아래로 끌어내려서 승모근까지 길어지게 다섯. 쭉쭉 스트레칭.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하고 돌아왔어요. 자, 두 다리 하체 풀어봅니다. 두 다리 그대로 앞으로 뻗어주고 내 척추는 계속 길게 씨뿜 위에 길게 있으려고 노력. 두 발 내 쪽으로 돌시플렉션해서 발등 당겨줄 거예요. 그대로 손깍지 껴서 천장, 어깨 내리고 코로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내 몸을 접어줄게요. 후. 내 요추, 등,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까지 쫙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에요. 코로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이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다가가 줍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살짝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가고 마지막 좀 더 갈게요. 셋, 후, 앤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골반부터 내 척추 쌓아서 올라올 거예요. 좋아요. 왼쪽 다리 내 서해부 쪽으로 접고 오른쪽 다리는 쭉 옆으로 대각선으로 뻗어줄 거예요. 내전근 벌써 스트레칭 되는 느낌. 그대로 엉덩이 둘 다 바닥에 꽉 누를 거예요. 척추 예쁘게 펴고 오른쪽 손 무릎 위, 왼쪽 손 그대로 어깨 옆. 코로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내 왼쪽 손이 오른쪽 발끝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쭉 레트로플렉션. 이때 발등을 쭉 또 당겨주세요.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몸통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골반은 절대 트위스트 안 돼요. 위에 상체만 트위스트.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내 다리 따라서 쭉 내려가서 또다시 발등 터치. 발을 내 쪽으로 또 더 쭉 당겨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 어깨가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더 트위스트 시켜주면서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왔어요.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 옆으로 길게 뻗어주기. 최대한 오른쪽 무릎도 아래로 내리려고 노력하면서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쭉 갑니다. 후. 아까 했던 레트로플렉션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더 깊은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와서 그대로 트위스트 먼저 하고 내쉬면서 앞으로 인사. 발가락 내쪽으로 더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트위스트한 상태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올라옵니다. 해서 다시 다리 접었어요. 자, 복부 운동 들어갑니다. 그대로 두 다리 바닥에 두고 공은 어디다 낄 거냐면 내 무릎 사이 내전근에 낄 거예요. 천천히 누워주세요. 골반 뉴트럴, 그리고 내 척추 뉴트럴 상태에서, 편한 상태에서 그대로 손은 내 엉덩이 옆에 바닥에 닿았어요. 어깨가 말려있다면 어깨를 더 뒤로 쫙 바닥에 붙을 정도로 오픈해줄 거예요. 가슴 오픈. 이때 가슴 오픈할 때 갈비뼈가 오픈되지 않도록, 갈비뼈가 팝핑되지 않도록 갈비뼈는 최대한 바닥으로 꾹 붙인다고 노력할게요. 그대로 턱 당겨오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만 일어납니다. 이때 내 복직근이게, 조금이라도 벌어진 이 복직근이게를 내가 꽉 조인다고, 신발끈 조이듯이 꽉 조일 거예요. 그대로 내려왔어요. 다시 갑니다. 둘. 요추는 바닥으로 꾹 누르고 배꼽도 바닥으로 꾹 누르고 그대로 내려왔다가 셋.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내 견갑, 바로 밑선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다운. 넷. 내려가고 다섯. 뒷목이 너무 아프면 우리 매트 사용해도 돼요. 내려왔다가 매트 뒤에 코너 잡고 그대로 올라오는 거. 여섯. 내리고 일곱 갑니다. 업, 홀드, 다시 다운. 여덟. 다리로는 계속 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전근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홉. 내리고 마지막 내쉬면서 열. 자, 여기서 공만 열 번 조일게요. 내전근 힘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반 기저근 사용하면서 일곱, 여덟, 아홉. 홀드. 그대로 코로 크게 들이마시면서 1cm만 더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후, 머리까지 땅에 닿았을 때 손 내리고 공 살짝 풀어주고. 오케이. 자, 두 다리 이번에는 테이블탑 자세 갔어요. 고관절 90도 그리고 무릎 90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두 발 포인트. 어깨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귀랑 멀게 또 아래로 끌어내리고 코로 크게 마시면서 내 흉골 쪽으로 턱 당기고 갈비뼈 닫고 내쉬면서 공을 향해서 후 일어날게요. 쭉. 이때 골반 기저근 사용하면서 내 지근육으로 블루베리 살짝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열 번 갑니다. 둘. And down. 셋. 복직근이게 쫙 내가 조여주세요. 다시 내리고. 넷. 내 몸에만 집중할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섯. 계속 어깨는 말리지 않게 가슴은 펴기. 여섯. 내려가고 일곱. 배꼽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배꼽은 계속 바닥. 여덟. 내리고 두 번 더 갈게요. 아홉. 팔은 쭉 길게 뻗어서 내 발을 터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내려가고 다시 열, 후, 홀드. 이번에는 상체 펄스 갑니다. 뒤로 1cm 갔다가 앞으로 1cm.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머리끝까지 내려오고 팔 내리고 다리 내렸어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공을 옮길 거예요.
발목 사이. 발목 사이로 옮겨서 다시 테이블탑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상체가 위로 올라올 때 하체도 곧게 뻗을 거예요. 어디까지? 요추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는 선까지. 코를 크게 들이마시고 턱 당기고 어깨 내리고 내쉬면서 발끝으로 버튼 누른다고 생각하고 쫙 펴줄 거예요. 이때 내 쿼드, 앞쪽 허벅지 힘 그대로 다시 테이블탑에서 내려갔다가 둘, 허벅지 힘을 쫙 써서 내 무릎을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고 셋, and down. 넷, 다리가 길게 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 요추가 계속 바닥에서 들리려고 하는데 요추 힘으로 바닥을 꾹 눌려주세요. 다섯, and down. 여섯, 근육을 길게 길게 쓰면서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일곱, 힙플렉서 고관절 엄청 많이 쓰여요. 여덟, 내전근 힘으로 공동 꽉 조여주세요. 아홉 갑니다. 자,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열, 후 홀드. 코로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먼저 접고 내려올게요. 쭉 후.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우 힘들어. 근육통이 올 때 다른 몸의 다른 쪽은 근육통이 잘 오는데 복부 쪽은 근육통을 잘 느끼기 힘든 이유가 우리가 복부를 또 이제 복부에 살이 많아서 뭐 그런 이유도 또 있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코어가 계속 쓰여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만 코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계속 코어가 쓰여요. 이 복부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먹을 때도 장이 운동을 하면서 복부 쪽이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그러고 팔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장을 맨날 뭐 24시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무거운 거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복부는 계속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복부 운동을 엄청 했을 때 근육통이 빨리 안 생기는 이유는 계속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이 코어가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라 그러지? 스트레칭도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육통이 오기가 얘가 다른 근육들보다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근육통이 왔다면 정말 잘한 거. 정말 열심히 한 거. 정말 정말. 자, 그래서 복부 근육 또 잡고 갈 거예요. 이제 공은 손에 들었어요. 자, 이제 공 손에 들고 두 다리 테이블 탑. 두 무릎은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는데 저는 그냥 떨어뜨릴게요. 두 무릎 붙이면 얘가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저는 골반 넓이만큼 떨어뜨렸어요. 손은 그대로 천장 쪽이에요. 천장 쪽으로 공을 쫙 가져갔을 때 어깨가 또다시 천장 쪽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요. 말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깨는 뒤로 싹 보내서 견갑 조여주고 그대로 마시면서 공 조이고 가슴 근육 사용합니다. 이때 공 조이고 내쉬면서 어디로 올라올 거냐면 왼쪽으로 올라오면서 왼쪽 다리 폈어요. 요렇게. 그대로 다시 바닥으로 돌아왔다가 오른쪽 갈게요.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 쫙 펴면서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올라와서 공 다시 조이고 그대로 내려오고 왼쪽 갑니다. 둘. 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왼쪽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면 안 돼. 내전근 힘을 사용해서 계속 중앙에 놓으려고 노력. 오른쪽 갈게요. 내쉬면서 업. 복부 그리고 외복사근 옆구리 힘으로 일어납니다. 셋. 왼쪽. 앤 내리고 오른쪽. 내렸다가 다시 넷. 앤 다운. 넷, 앤 다운, 다섯, 갈비뼈 닫으면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섯, 여섯, 트위스트 and 트위스트 여섯, 일곱 and 일곱, 여덟 and 여덟. 두 번씩 더 가요. 아홉, 다리 곧게 뻗기, 아홉. 마지막, 열, 홀드. 자, 다리가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마시면서 다리, 왼쪽 다리 내렸다가 내쉬면서 업. 둘, 앤, 업. 셋, 상체 내려가지 않게. 넷, 다섯, 업, 앤,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업, 아홉, 무릎 계속 펴려고 노력, 열, 업, 그 상태로 그대로 다시 테이블탑에서 내려왔다가 잠깐 쉬고, 오른쪽으로 바로 갈게요. 후, 오른쪽 다리, lower and lift, two and up, 셋, 넷, 오른쪽 고관절 쓰여요. 다섯, 힙플렉서, 여섯, 쿼드, 일곱, 여덟, 복부는 계속 사용,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내려올게요. 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마지막, 다시 공을 무릎 사이에 꼈어요. 이번에는 더 꽉 낄 거예요. 꽉 낀 상태에서 발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까이 보냈어요. 또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약간 두 주먹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거리만큼. 손은 아래로 내려놓고 삼두 사용해서 팔을 바닥으로 꾹 누를 거예요. 다시 갈비뼈 닫고 우리 브릿지 갈게요. 척추 분절하면서 갑니다. 코로 크게 마시면서 공 꽉 조이고 내쉬면서 내 꼬리뼈를 꾹 말아서 그대로 골반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어디까지? 목까지가 아니라 내 견갑까지 들어 올렸어요. 이때 무릎에서부터 내 가슴까지는 일직선상이에요. 그대로 천천히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립니다. 다시 갑니다.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서 그대로 복부 힘 들어 올려서 엉덩이 힘 쫙 조여줬다가 내쉬면서 갈비뼈 닫으면서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셋, 골반으로 아이스크림을 쭉 퍼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업, 이때 어깨 더 바닥으로 앤 내쉬면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바닥에 쭉 놓을 거예요. 다섯, 앤 내쉬고 내 척추가 바닥에 하나씩 닿는 듯한 그 느낌을 느껴보면서 그대로 업, 앤 내쉴 때 척추 하나하나 매트에 도장 찍으면서 내릴 거. 한 번 더 갈게요. 그대로 엉덩이 힘줘서 업, 홀드. 이 상태에서 발꿈치를 쭉 들어 올릴 거예요. 까치발. 코로 크게 마시고 세 번만 더 갈게요. 까치발한 상태에서 그대로 척추 분절해서 내려옵니다. 엉덩이 꼬리뼈까지. 둘, 동그랗게 올라가서 엉덩이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고요. 내 뒤터벅지, 햄스트링에 더 힘이 들어가요. 당연히 종아리에 힘 들어가고요. 그대로 내려왔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셋, 후, 동그랗게 올라가서 여기서 홀드. 삼두 사용해서 팔 바닥에 꾹 붙이고 이번에는 분절 없이 엉덩이 그대로 아래로 툭 떨궜다가 내쉬면서 업, 하나, 둘, 앤, 후, 셋, 후, 넷, 후, 다섯, 내장근 조이고 여섯, 일곱, 앤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업. 자, 반만 펄스 갈게요. 반 내려왔다가 하나, 둘, 셋,
and 넷, 다섯, 여섯, 잘하고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드. 코로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분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떨어집니다. 잘했어요. 자, 공 잠깐 빼내서 두 무릎 가슴 쪽으로 꼭 안아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다리는 이제 다시 바닥에 댄 상태. 발을 붙일 거예요. 내전간 스트레칭 갑니다. 그대로 내쉬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쫙 열어줬어요. 발바닥 합장. 손은 내전근에 살포시 얹어놓고 그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살살살살살살 락킹할 거예요. 흔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어준 상태에서 무릎이 바닥으로 닿는 듯한 느낌으로 나비처럼 팔락팔락팔락팔락 열 번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시 모아서 돌아올게요. 잘했어요. 자, 이제 이 공을 들고 우리 옆쪽, 옆구리, 팔, 그리고 허벅지 옆쪽까지 다 한번 운동을 시켜볼 거예요. 공 어디다 둘 거냐면 내 겨드랑이 바로 밑에, 가슴 옆에, 갈비뼈 있는 쪽, 완전 배꼽 아래, 아니고 그 바로 위에. 우리 이거 저번에 했어요, 그죠? 둔 상태에서 두 다리는 새우처럼 이렇게 접었어요. 두 발 포개어놓고 이때 엉덩이 위에 엉덩이가 있어야 돼요. 많이들 여기 뒤로 막 이렇게 치우쳐. 그러지 않게 블락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위에, 내 오른쪽 엉덩이거든요. 요 위에 거. 왼쪽 엉덩이 위에 오른쪽 엉덩이가 정말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골반을 정렬시켜줄 거예요. 이때 나 아래 외복사근 힘을 주지 않으면 복부가 쓱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 외복사근 힘을 싹 줘서 머리끝부터 그리고 내 서해부 치골까지 쭉 일직선상 유지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발꿈치 붙였어요. 벌써 지금 공이 아래에 있고 외복사근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위에 상체는 흐트러지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자,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발꿈치 붙인 상태에서 내쉬면서 무릎을 위로 쫙 올렸어요. 이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 중둔근, 소둔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내릴게요. 내쉬면서 그대로 고관절을 오픈했을 때 내 골반이 뒤로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골반은 계속, 팬티 이 삼각형은 계속 정면 응시 그대로 돌아왔다가 셋, 이때 꽉 조여주세요. 엉덩이 그대로 내려오고 넷, 후, 엉덩이 근육 웜업이에요. 다섯, 업, 후, 내리고 여섯, 후, 오른쪽 어깨도 위로 들으러 올라가지 않게 계속 바닥으로 아래로 내릴 거예요. 일곱, 앤 다운, 여덟, 엉덩이 약간 느껴지고 있어요. 아홉. 자, 마지막입니다. 내쉬면서 열. 후. 자, 뒤로 펄스 열 번. 하나, 둘, 그쵸. 셋, 넷, 복부 힘. 다섯, 여섯. 몸통 움직이지 않게 코어 꽉 힘주고. 아홉, 앤 홀드. 홀드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저 오른쪽 다리. 그대로 쫙 필 거예요. 그대로 다시 접고 닫았어요. 요거 열 번 갑니다. 마시면서 오픈, 내쉬면서 쭉 찔렀다가 마시고 발꿈치 닫고 내쉬면서 무릎 닿아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셋, 앤 뻗고 접고 내리고 넷,
and 뻗고 접고 그쵸? 다섯 후 여섯 일곱 엉덩이 느껴져요. 여덟 두 번 더 갑니다. 아홉 자 마지막 열에 홀드 이 상태에서 약간씩만 위로 펄스 하나 둘 셋 엉덩이 꽉 힘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발꿈치 접어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오픈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쭉 뻗었어요. 이때 서클 돌릴 거예요. 하나, 둘, 크지 않아도 돼요. 셋, 골반 움직이지 않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지 않고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맨 열, 그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복사근까지 사용할 거예요. 손 그대로 쭉 뻗어서 편안하게 내 머리까지 내려주세요. 내린 상태에 이 오른쪽 손으로는 내 가슴 앞에 텐트를 만들어서 쫙 놓아줄 거예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가 위로 쫙 올라올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최대한 내 머리끝부터 내 다시 서해부까지 일직선상으로 올라오려고 노력. 그대로 내려오고 셋 and down 넷 좀만 더 올라오려고 노력. 내려갔다가 다섯 오른쪽 외복사근 힘으로 올라오고 여섯 좋아요. 일곱 갑니다. 내 목은 계속 길게 사용할 거예요. 여덟 내리고 아홉 자 마지막 열 홀드 펄스 갈게요.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세요.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마지막 갑니다. 하체, 그리고 상체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쫙 길게 뻗었어요. 이거 다리 길게 뻗을 때 많이들 요 매트 앞쪽으로 뻗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내 몸이 벌써 매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리도 매트 중간으로 길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위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일직선이 돼야 돼요. 대각선이 아니라. 자, 그 상태에서 어깨 두 어깨 다시 내리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올라오면서 하체도 올라오세요. 요렇게. 어, 좋아. 그대로 내려갑니다. 둘, 엉덩이는 계속 힘. 셋, 엉덩이 조이고 다시 내려갔다가 넷, and down. 다섯, 여섯, 복사근에 집중하면서 일곱, 여덟. 내가 토스터기 안에 있는 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홉, 앞으로 무너지면 대일 거야. 마지막, 열, 홀드, 홀드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만 더,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오세요. 아유, 힘들어. 오케이, 자, 일어나서 반대쪽 갈게요. 다시 공, 복부 좀 위로 갈비뼈 옆에 두고 그대로 두 무릎 굽혔어요. 아, 이때 무릎 굽힐 때 꼬리뼈를 따라서 내 발꿈치가 있어야 돼요. 엉덩이 먼저 갈게요. 어깨 바로 아래, 어깨 내리고
복부 사용하고 발꿈치 붙이고 내쉬면서 그대로 knee open. And 내려고 둘. And down 셋. 넷. 엉덩이로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잡아서 내가 어떤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 근육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체크해봐도 돼요. 일곱, 여덟, 아홉 갑니다. 후. 자, 마지막 열. 오픈해서 뒤로 팔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길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홀드. 그 상태에서 다리 쫙 뻗고 접고 닫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닫고 셋 넷 다섯 뻗은 상태에서 올린 상태에서 뻗으려고 노려 일곱 엉덩이 힘 여덟 두 번 더 갑니다. 아홉. 자, 마지막. 열. 뻗고 홀드. 위로 펄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접었다가 다시 필게요. 올리고 뻗고 서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열 번,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세요. 오른쪽 손, 팔 길게 뻗어서 편안하게 눕혀놓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만 올라옵니다. 후 and down 둘 왼쪽 외복삼근 힘으로 올라왔다가 셋 넷 다섯 갈비뼈 닫으면서 업 여섯 일곱 여덟 두 번 더 갈게요. 아홉 마지막 열 and puls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nd 열 그대로 내려옵니다. 잘했어요. 자 왼쪽 다리 길게 뻗어서 골반 다시 맞춰주고 마시고 같이 올라올게요. 내쉬면서 업 앤 다운 둘 셋 앤 넷 다섯 내쉬면서 왼쪽 외복사근 꽉 눌려주고 여섯 조여주세요. 일곱 앤 여덟 두 번 더 갑니다. 아홉 자 마지막 열 앤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길게 뻗고 아홉 앤 열 내려오세요. 잘했어요. 그대로 공을 빼서 잠깐 휴식할게요. 그대로 앞으로 숙여서 쉘 스트레치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옵니다. 오케이 자 뒷근육 마지막으로 사용할 거예요. 뒷근육. 자, 두 다리는
이렇게 배를 대고 누웠을 때 두 다리 어깨 넓이만큼 벌린 상태, 그리고 발은 포인트에서 바깥쪽으로 턴 아웃 시켜주세요. 턴 아웃 시키고 공을 손에 잡고 머리 위로 쫙 올릴 거예요. 코가 바닥에 닿게, 턱이 바닥이 아니라 코가 바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어깨도 아래로 내릴 거예요. 내 등 근육, 광배근을 사용해서 등을 꽉 조이고 겨드랑이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내리고 그 상태 그대로 공 조이고 내쉬면서 엉덩이 다리는 계속 바닥에 붙어 있으면서 그대로 상체만 내가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올라왔어요. 복부 힘 다시 마시면서 내렸다가 내쉬면서 공 띄우면서 up and down 셋 ASIS 그리고 내 장골뼈는 계속 바닥에 꾹 붙여주세요. 넷 내리고 다섯 엉덩이 힘 여섯 일곱 여덟 요추 힘 아홉 자 마지막 한 번 더 갑니다. 열 홀드 홀드한 상태에서 상체 계속 업 공을 오른손으로 잡고 등 뒤에서 왼쪽 손으로 보낼 거예요. 그대로 다시 머리 위에서 공 넘겨주고 둘 등 뒤로 공을 동글동글 돌립니다. 셋 넷 어깨 올라오지 않게 다섯 팔 근육 쓰여요. 그럼요. 여섯 엥, 공 넘겨주고 일곱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여덟 머리 위에서 다시 잡아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자, 공을 오른쪽 손에서 왼쪽으로 넘겨줬으니 이번에는 왼쪽 손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줘야겠죠. 자, 다시 머리 위로 뻗고 어깨 내리고 엉덩이 쫙 힘주고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 띄웠어요. 왼쪽 손으로 그대로 공 집어서 오른쪽 손으로 넘겨줍니다. 하나, 둘, 앤,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앤 후 하고 내려오세요. 자 이제 이 공을 허리 뒤에서 잡을 거예요. 엉덩이 위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공을 쫙 잡았어. 두 다리와 함께 올라올 거예요. 코로 크게 마시고 어깨 아래로 내리고 내쉬면서 그대로 공 업 다리도 업 이때 공을 내가 손 힘으로 삼두 힘으로 꽉 조이려고 노력해 볼게요. 힘들어요. 그대로 내려왔다가 둘 and down 셋 내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 더 갈게요. 아홉 자 마지막 열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와서 편하게 쉴게요. 코로 크게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했어요.
4포인트 포지션으로 올라옵니다. 두 무릎 골반 아래, 두 손 어깨 아래, 내 배 아래 직사각형 상자를 만들어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동그랗게 말아서 캣 스트레칭 할게요. 자, 이번엔 골반부터 하나하나 신전하면서 그대로 C커브, 고개는 천장. 내쉬면서 다시 골반부터 말아서 머리는 맨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시선은 배꼽. 다시 내쉬면서 머리는 또 맨 마지막 시선 천장. 한 번씩 더 가요. 동글 앤 동글. 자, 그대로 중간 지점인 뉴트럴 포인트로 옵니다. 고관절 풀게요. 그대로 무릎을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벌릴 거예요. 최대한 많이 무릎을 벌렸어요. 발은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발을 많이, 발까지 벌리면 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발은 모아도 돼요. 네,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발 쪽으로 그대로 내렸다가 내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내릴 때가 힘들어요. 내릴 때가 내 내전근이 꽉 쫙 펴지는 느낌. 내쉬면서 업. 셋. 넷. 다섯. 고관절 부드럽게 만들기. 여섯. 일곱. 여덟. 두 번 더 가요. 아홉. 마지막 열. 무릎 살살살살 다시 돌아와서 무릎 골반 넓이 그대로 위로 설게요. 자, 위로 선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다리 앞으로 무릎 구부려서 이때 내 오른쪽 골반이 위로 들리고 앞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마련인데 얘를 최대한 왼쪽 골반과 레벨이 맞게 맞춰주세요. 그대로 내 상체가 앞으로 수그려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 앞으로 쭉 밀리는 느낌으로 쭉 앞으로 스트레칭. 이때 내 왼쪽 힙플렉서와 그리고 앞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가슴 예쁘게 펴주기. 다시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골반 다시 놓고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세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고 마지막 한 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왼쪽 다리 잡았어요. 왼쪽 손으로 발목 잡았어요. 몸통 틀어줄게요. 아이고 힘들어.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밸런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풀어서 다시 오기. 그대로 골반이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뒤로 쭉 가면서 오른쪽 다리 펴지고 그대로 앞으로 수그릴게요.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돌시플렉션해서 내 쪽으로 꽉 당겨주세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접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다시 왼쪽 갈게요. 왼쪽 그대로 90도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90도 앞으로, 90도 앞으로 골반, 왼쪽 골반 아래로 내리고 코로 크게 마시고 오른쪽 허벅지 앞쪽 그리고
그리고 힙플렉서 쭉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왔다가 두 번 더 갈게요. 엔 돌아오고, 자 마지막 내쉬면서 셋. 자 천천히 오른쪽 무릎 접고 밸런스. 오른쪽 손으로는 내 발목 잡아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턴. 저 지금 저 되게 천천히 호흡하고 있어요. 천천히. 다섯, 여섯, 일곱, 포커스, 여덟, 아홉, 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밀어서 왼쪽 햄스트링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올게요. 마지막 롤다운 갑니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손깍지 껴서 저쪽 천장 쪽으로 어깨 내리고 코로 마시고 후, 내쉬면서 동그랗게 따라질게요. 큰절하는 듯한 느낌으로 후, 편안하게 후. 그대로 내쉬면서 이번에는 골반부터 다시 하나씩 척추 쌓아서 올라옵니다. 어깨도 동그랗게 돌려서 뒤로 보내고 아래로 쫙 끌어내리기.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